매수해 이병 풀파큐. 안녕하세요.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바로 긁어치기. 골프샷은 긁어칠 줄 아는 사람과 긁어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타이밍에서 상향 타이밍, 뭐 하향 타이밍, 좌우 타이밍 다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다 그 타이밍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타이밍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공을 치기 위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. 더 중요한 개념은요. 긁어칠 줄 알아야 합니다. 자, 어떤 개념이냐면 공을 갖다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타이밍을 지켜서 이런 식으로 공을 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중심이었어요. 그런데 훈련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클럽을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. 이런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은 프로, 실내, 스윙어가 되는 거예요. 왜 실내에서는 잘 맞는데 너무 쫙쫙 달라붙는데 코스만 나가면 자꾸 정타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바닥 의존형이에요. 매트 의존형, 바닥 의존형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서 쿵 소리가 났을 때 매트에서는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은 잘 친 줄 알아요. 근데 실제로 매트에서는, 그러니까 실내나 아니면 실외 연습장 매트에서는 약간 여러분이 느끼기에 탑핑성으로 소리가 났을 때, 느낌이 났을 때 필드에 나가면 정타가 맞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왜냐하면 양잔디 같은 경우는요, 공이 그냥 딱 바닥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쭉 쓸어도 되고 찍어도 어느 정도 제대로만 찍히면 뭐 잘못 찍힌 바로 알잖아요. 그런데 그 중지와 같이 이렇게 잎사귀가 질긴 그런 풀들은 공이 떠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만큼 깎았느냐에 따라서 1cm가 떠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거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빡 찍으면 결국에는 그 스위스팟이 이 부분이 더 깊게 들어가니까 윗부분에 맞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잘 맞은 듯한데, 물론 뭐 손 기분도 안 좋지만 잘 맞은 듯한데 결국엔 거리가 짧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유형의 골퍼들은 대체로 쓰러치기를 못해요. 근데 쓰러친다는 것과 그럼 긁어치는 거는 같은 느낌입니까? 라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. 쓰러치는 건 그것도 일종의 바닥 의존형이에요. 쓰러친다라고 하면 바닥을 어느 정도로 해서 내가 손목 힘이 자꾸 풀리면서 그쪽으로 의존하려고 하는데 긁어치는 분들의 특징은 그립이 굉장히 단단하면서 내 몸통 의존형이에요. 그러니까 쓰러치는 분들은 손목으로 이렇게 해서 쓰르겠지만 몸통 의존형들은 여기에서 꽉 잡고 거의 달똥말똥 거의 이런 식으로 달똥말똥 스윙을 합니다. 아마 오늘 이 레슨을 본 분들은 앞으로 완전히 볼 스트라이킹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. 자, 보세요. 여기서 꽉 붙은 상태에서 저는 어떤 생각만 하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최대한 안 건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지금은 바닥만 신경을 썼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. 바닥을 싹 긁는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. 꽉 붙들고 이런 식으로 가요. 이런 식으로 갑니다. 그럼 처음에 신경 쓸 게 많아요. 바닥을 긁어야 되니까.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코스에 대해서 딱 놓여 있는 상태에서 아, 이 정도네? 이건 이렇게. 아, 저 정도네? 이건 이렇게. 그 높이를 측정할 수 있죠. 근데 여기는 평지밖에 없지만 실제로 코스에 나가면 언듈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. 그럴 때 제가 그 질문을 정말 뭐 몇백 번 하는 것 같아요. 이 영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왜 연습 스윙을 할까요? 타이거 우즈나 뭐 제이슨 데이나 이런 선수들은 샷을 할 때 그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는데 왜 늘상 똑같은 연습 스윙을 계속할까요? 라고 질문을 하면 스윙을 체크하려고요. 그것도 뭐 맞는 말. 그러나 그때 내가 어느 정도의 깊이 또는 잔디 위를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긁어칠 수 있느냐?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긁어치면 디봇이 안 생기느냐? 그렇지 않아요. 디봇이 굉장히 얇게 제가 그 이론 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단면이 굉장히 직사각형이 잘 만들어지면서 얇게 촉촉촉 떠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
그래서 로리 맥길로이가 그 잔디 연습장에서 그때 연습해가지고 그 잔디를 누가 촬영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, 뭐, 땅이 그대로 있어요. 잔디 뿌리가 보일 정도로 위에만 착착착 뜬 모습을 볼수 있었거든요. 그만큼 그립의 압력이 일정하면서 바닥 의존형이 아니라 내 그립을 단정하게 잡고 단단하게 잡고 내 몸통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몸통 의존형의 스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전천후 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긁어친다. 긁어치는 거는 어떻게 긁어쳐야 돼요?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. 제가 이 긁어치기를 위한 방법으로 쭉 연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첫 영상이잖아요. 한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긁어보세요. 뭐 지난번에 제가 올려놓은 상 타이밍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긁어보시려면 긁어보시고 찍지 마세요. 제발 좀 찍지 마세요. 찍으면 여러분은 바닥 의존형이 되면서 여러분은 늘 코스마다 다른 또그 잔디 깎아놓은 깊이에 따라서 여러분의 스윙은 엉망이, 샷 결과는 엉망이 될 겁니다. 스윙은 똑같겠지만 샷 결과는 엉망이 될 거예요. 앞으로 바닥 의존형 골퍼가 되지 마시고 제가 또 주제로 스크린 왕자, 코스 거지, 왕자와 거지 이제 그렇게 굳이 표현한 건데 스크린 왕자, 코스 거지 그게 바로 바닥 의존형과 내 몸통 의존형 그두 가지로 나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릴 때까지 어떤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런 소리가 나는지 자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골프는요, 단언컨대 긁어칠 줄 아는 사람과 긁어칠 줄 모르는 사람은 같은 프로라 하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고요. 성공한 프로와 실패한 프로, 저도 물론 실패한 프로, 투어로서는 하지만 교습으로서 노력하고 있는데요.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긁어치는 포인트입니다. 저는 스윙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. 뭐 끌고 내려온다?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끌고 내려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, 그리고 긁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앞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발!